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도 복음도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닌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바른 교리를 세우게 합니다. 또 이 바른 교리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안내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대적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도전하고 숱한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게 주신 직분도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공동체가 함께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의 한 몸인 공동체의 행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은 바로 교회의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건지고 대속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제는 멸망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취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열정의 근거가 바로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떠나게 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놓아버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형식에 취해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붙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열심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에 걸쳐 엄히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저주가 임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 또한 보아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